야, 쑥대머리. 쑥대머리. 어려워. 금강산 배워줄게. 오늘 그러면은 저기 뭐야 흥타를 뭐다 쑥대 저 쑥대머리 한 다음에 금강산 배우자. 응. 원래 그 저기 뭐 순서대로라면 금강산을 배워야 돼 오늘. 응. 자. 가을에 금강산. 김기민이 아니에요. 이거 금강산 타령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그렇지. 전하명산 이런 거 아니고 금강산 금강산 이거야. 멋있죠. 우리 경계에서는 금강산 산에 가서 한번 부르면 아주 좋지. 그때여 춘향이는 시작. 그때여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살펴보니 시작. 춘향 형상 살펴 좋아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헤이. 쑥대머리 귀신 형용. 자, 이걸 할 때, 자 여러분들한테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쑥대머리 그렇게 다 빼서 채우면. 귀신 할 때 숨 차고 절대로 귀신이 좋게 그 음에서 안 나온단 말이야. 미리 박자를 저기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숨을 호흡을 걷어주고 거기서 도둑좀도 쉬고 호흡을 다듬어야지. 그래야 귀신 영역이 다시 이쁜 소리가 나오지 힘차고. 그러면 기진맥진에 이게 끝날 때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형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쑥대머리 이쯤에서 끊어. 귀신 형용 호흡에 용해라고 해도 숨이 남으니까 지그다게 눌러갖고 얼마든지 눌러서 흔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호흡을 항상 아끼라고요. 숨 끊을 때 몰래 쉬어. 그러면 그냥 끝까지 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숙대 머리 이미 말은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그 뒤에까지 너무 길게 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발음이 다 나와버렸으니까 적당히 끊어주는 거야. 쑥대머리 시작. 쑥대머리 귀신 형용 시작. 귀신 형용 끊고 저항목 옥방 시작. 거기서 끊어줘야 돼. 이름 저기 숨을 살짝 쉬어줘야 돼. 제왕옥방 찬자리. 그 찬자리가 그냥 구려야 옹골지게 나와. 그렇죠? 다시 정막옥방. 제왕옥방 찬자리에 숙이고 곳이 생각난 곳이 인뿐이라. 헤이. 인뿐이라.
이것도 끊어야 돼요. 시작. 보고 치고 보고 치고 한양당 보건 보고 치고 한양당 군 보고 치고 오거리정 시작. 서득을 내가 가 못 봤으니 일장서를 해놓고 잠깐 숨을 빨리 쉬어야 돼. 그래야 내가 못 봤으니 거기에서 식임을 이쁘게 할 수가 있어. 시작. 일장서득을 내가 가 못 봤으니 부모봉양 끊고 그흘 꽝보고 글하고서 공부하기 전에도 끊어줘야 돼. 그래야 공부 그놈이 이쁘게 나올 거다 아니야. 그 뒤에 거 막 목을 막 높이해서 긁어내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도 끊어줘야 돼. 시작. 공양 끊고 아시다. 조를 이어서 이러는가. 업에서도 끊어주는 거야. 결리고 업 하고 딱 다물어버렸잖아. 그러면 거기를 뺄 필요가 없어. 업 숨을 쉬어 거기서. 결리고 써서 이러는가. 숨이 남아 그러면 뒤에가 막 너무 너무 막 풍성한 소리가 나와. 시작. 별이 없어서 이러는가. 그렇게 하세요. 거긴 신은 금스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잊고에서도 곡 끝나고 나서 잠깐 숨을 쉬고 이러는가 하면 이 저음이 풍성하게 나와. 그리고 금스루지 뒤에는 당연히 쉬고 그러죠? 짝짝 이렇게 하면서 6박, 5, 6박 칠 때 그동안 뭐를 끌어, 뭐하러 끌어? 비경제적으로 녹소리를 거기를 끊어줘야지. 시작! 너희 신은 금스루지 나를 잊고 이런가. 좋아! 기구공항아 여기서 끊어. 주어 같이 시다 대궁하나 끊어 끊어 주얼 같이 번뜨거지 소사서그 빛이 오자 번하고 반드시 숨을 쉬어. 시다 번뜨거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맞대가리가 없고 소리가 후져. 번 어지소 사와서 세련된 소리가 나와. 시작. 어지소 사와서 미치고 그렇게 마왕막내 마왕막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방에서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시작. 그렇지. 막내 막내 막혀 발이 막내 막내 막혔으니 막혔으니는 일곱 여덟 방에 천 앞서도 나와야 되니까 막막왕 막혔으니 헤이 막막막내 여기서 네 번째 박이야. 거기가
좀 해야지. 와와 마운데 막혔으니 다시 시작. 좋아요. 앵무설홀대가 앵무설홀대가 어이 보며 어이 보며 전부 다 노래를 그렇게 숨구녁을 열어서 탁탁해서 해야 맺꽃 달고 맺꽃 달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징징징징 거리면서 에에뭐고 그러면 강약도 없고 전부 다 소리가 흘러 그렇잖아요. 마왕 막내 막혔으니 무서울 내가 보며 이렇게 전부 다 흘러갖고 질질질질 예? 전부 다 이어서 그냥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맛없잖아. 숨구녁을 딱딱 열어줘야 강약이 생겨. 그러니까 그렇지. 마광막내 다시 시작. 마광막내 막혔으니 앵무서러울 내가 그러죠? 어디까지 했었어요? 호주머니 있나까지 해서 끌 수 있나. 네 여기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 앵무설을 했지. 천전반축 시작. 천전반축 잠 못 이루니 잘하시는데 사정으로 편지하고 썩은이 너무 길죠? 썩은 눈물로 썩은 눈물로 그러니까 간장에 썩은 눈물이니까 너무나 너무나 애를 많이 끓여서 간장이 다 녹는다는 말 있잖아. 그냥 간장이 녹은 물이라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피는 물이지. 그런 물로 썩은 눈물로 간장은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자 님의 화상을 그릴 때 수묵으로 그리거나 채색을 그리겠죠. 근데 수묵으로 그린다면은 검은 눈물일 거 아니야. 썩으면 우리가 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먹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먹물을 연상케 하는 거야. 간장 썩으면 먹물만큼 썩었겠지. 그걸로 님의 화상을 그려도 그릴 수가 있었을 거야. 내 간장이 다 썩어서 먹물처럼 까매졌을 거야. 그걸로 임의 화상을 그려도 그렸을 수 있었을 거야. 그 말 아니야. 임무 화상을 내시다. 임무 화상을 전부
임무화상 시작.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시다. 그려볼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가락에 시작. 손가락에 빌어올래요. 열 번째 바퀴 싸워야 돼요. 너무 길으면 안 돼. 간장어 시작. 간장을 썰은 눈물로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이 화일지 춘대우로 이 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구부 골려 성우 단장성우 그러죠. 다시 야구부골령 단장성우 일반인아
여기까지 할게요. 거기까지 다시 천전반측 잠 못 이루니시다. 천전반측 잠 못 이루니 오점 소 있나 몸을 꿀 소 있나 손가락에 빌어갈래요.
여인네들도 첨부 내려 여인네들도 시작 여인네들도 난국은 생각 시작 난국은 생각 여기도 둥글려 둥글려 난국은 생각 일반이나 난국은 생각 난국은 이런 말 해시다 난국은 생각 까지지. 했어요? 날 보따르는 촉은 팔자. 헤이. 날 보따르는 촉은 팔자. 그렇지. 오케이. 거기까지. 아따. 먼체 유명한 곡이고 많이 들어서 잘들 배우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었어. 이렇게 못 배워서 빨리. 겁나 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잖아. 그렇지,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운 걸 이렇게 잘 배우면 어쩌자는 거예요.